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이제 기쁨이 넘치는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상하고 통회하는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보 일면 표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초의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은총이 한량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영광과 찬송과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드리며 영원히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아무 자격도 없고 티끌 먼지 못도 못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씻는 것 같이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온 세상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사 선하고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땅 위에 우리들의 가슴 마음 속에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 나라를 살려 주시고 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나라 이땅 위에 모든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시고 민주화와 경제 부흥을 진실로 기적과 같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맡겨주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구원의 사명과 구제선교의 사명과 소명을 이 나라의 민족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실과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쓸 것을 조금도 아껴서 구제선교를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자유평화통일을 이루어 주시사 휴전선이북에는 우리 불쌍한 2,500만 동포들이 인권 탄압과 인권 유린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에 내몰려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의한 평화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2,500만 불쌍한 동포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며 사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애절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하루속히 내려주시사 우리 지역교회 성도님들도 마음 놓고 목사님들의 인도하에 예배를 드리며 목청껏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이와 평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17년도 화재 사건 이후에 우리 초이와 평교회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이날이 되어놨습니다. 하루속히 주님께서 피해자인 우리 초이와평교회가 가해자로 몰려서 이날이 되건 재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향대로 모든 것이 진실 그대로 밝히 밝혀지게 하여 주시사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져서 이 지리멸련한 재판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양진우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사 능력의 주의종으로 사랑의 주의종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자격도 없고 뭔지 티끌맡도 못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알아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사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만구의 충신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절개를 올곧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애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굳센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세상에 코로나19로부터 이 어수선한 세상에 그러나 더욱더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며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로 4절, 1절로 14절.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그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돌아다니며 사람의 눈물을 나누고 눈깔 몸을 맞췄는 것을 바치고 왼손으로 손을 내가 잡아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에 기뻐하여 여호와의 죄를 삼아 여호와의 규례로 제대로 지키리라. 아멘. 목사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오늘 최지현 자매가 기도원 간다고
가셔서 없습니다. 특송 자원하시고. 최선복 집사님? 특송하셔. 특송하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이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이렇게 예배하오니 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특송 담당자가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이제 오늘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특송을 이제 대체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뭐냐면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 준비 없는 예배는 불경건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이합병교회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 장로님들이 하도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일주일 동안 그 기도문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고 또 찬양제도 다음 주 찬양을 일주일 전에 미리 연습하고 그거를 파트별로 그 곡을 이 음원 그걸 제공을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걸 연습을 해요. 그래서 잘 준비된 특송이나 잘 준비된 예배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대충 아무 데서나 그냥 대충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잘 예배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모세 계시 중에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봤어요. 근데 오늘은 여섯 번째 유월절을 봅니다. 여섯 번째 유월절. 패스 오버라고 해서 지하면서 넘어간다. 건너간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이거 수입이 이렇게 하고 안 지웠네. 잠깐요. 이 무수하게 메모한 거를 이거 시청을 안 하는 성도들은 이게 보니까 이단 사이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안 참석 않는 사람. 가보니까 저기는 열심히 가르치네. 아니 자기 교회 했거든. 근데 참석을 안 해. 그리고 딴 데 보니까 잘하네. 요거예요.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 구속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건 뭐냐면 속죄입니다. 속죄 사상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출애굽 구원에서의 제일 중요한 사상이 속죄 사상. 이 속죄 사상. 근데 이 속죄 사상은 누가 속죄해줘요? 내 힘으로 속죄가 되나요? 오늘 2부 주일 예배 때도 설교한 내용인데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연약함. 우리가 연약하오니.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혼자 놔두면 선악과 따먹을 사람은 수두룩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모아놓은 데가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그나마 주일날 이 시간이 있으니까 3부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안 잡고 예배하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에 그때 마귀가 사탄이 뱀의 옷을 입고 찾아왔던 거예요. 다른 말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속죄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이 속죄가 잘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속죄가 잘 나타나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인간의 노력이 있었나요? 그냥 모세가 바로 앞에 간 것뿐이에요. 열 가지 제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과학 만능주의, 물량주의, 성공 지상주의 이런 시대에 오직 잉여 가치만 남겨 먹고, 그러니까 물건도 막 팔기 위해서요 잉여 가치를 많이 남기려고 사람들 임금 조금 주잖아. 옛날 집값이 없었어요. 옛날에 집값이 어디 있냐고. 잉여 가치를 남겨 먹으려고 이만큼에 샀다가 팔 때는 이만큼에 팔고 또 그래서 그게 또 중독이래요. 주택도 살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남겨먹는 그 버릇이 든 사람은 그걸 쇼핑이라고 해요. 부동산 쇼핑.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부동산 쇼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때에 일방적 은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적 은혜는 어디서 왔느냐? 일방적 은혜는 바로 이 속죄에서 왔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로. 이거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속죄가 되었으니까 은혜 가운데 거기에 되는 겁니다.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하죠. 자, 이제 이 유월절 사건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족속의 집을 유월한 거예요. 유월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 패스 오버라고 빨리 끝나니까. 예. 패스 오버. 패스 오버.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유월을 했다는 것을 히브리어는 파사라고 해요. 파사. 이제 편집자가 되게 써 대를 지었네. 파사. 파. 싸미지. 파사. 이걸 파사라고 하는데. 파사우라고 하는데 이 파사우라는 뜻은 유월이란 말은 뭐냐면 그 동사의 의미는 뛰다 그리고 뛰어넘다 그리고 뭐냐면 남기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 막 죽여버렸는데 이게 뭐예요? 우슬초로 피를 바른 문지방에 피를 바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은 거. 남기다, 뛰어듭니다. 이게 파사우라고 파사. 이것이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거기에 12장 13절. 오늘 읽었던데 12장 1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표적이 돼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요 구약시대는 그림자잖아요. 예표잖아요. 예고편이잖아요. 그러면 이 추계급의 유월절은 누굴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절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유월절. 그리고 뭐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내 죄가 맑게 씻겨졌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나 재앙이나 그것이 내려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Pass over.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지구의 종말의 날 마지막 날에 우리 심판을 거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심판이 없다. 이거 있잖아요. 이 화면. 이거 아까 보니까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 이거 지금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요. 이거 지난번처럼 끊어져 버리면 설교하다가 우리 조선자 강사님은 1부, 2부, 3부, 4부 주일 예배를 다 본대요. 수요일까지. 근데 그 몇 부 예배 때 뒷부분이 소리가 안 들린다 이런 것까지 다 그래갖고 막 속이 상해서 앞에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요, 목사님. 왜 뒤가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돈 많이 벌어갖고 좋은 장비로 이렇게 좀 귀에다 갖춰놓으면 돼요. 좋은 장비로. 자, 할렐루야. 자,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정현 목사님이, 우리 선배님이 사랑의 교회 지난주 설교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이제 시대가 코로나19 이후에는 대형교회, 소형교회 이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그 방역 준칙상 드러난 이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걸 뭐냐면, 콘텐츠. 우리 교회는 1, 2부 주일 예배 때는 조직신앙, 그 교의학을 체계적으로 교인들한테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경신앙, 그 3부, 4부 주일 예배 때 이제 그 성경신학적인, 개혁신학적인 맥을 잡아주죠. 성경 맥. 수요기도 때는 뭐를 하냐?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하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또 성경 맥집기를 해드리죠.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패스 오버 이게 뭐냐면 패스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뛰어넘다, 뛰다, 남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유월절 유래가 뭐라고 하냐면 충분 때 이제 태양이 승리한 걸 기념한 일이야 거기서 나온 거야 라고 엉뚱한 얘기를 해. 그걸 비평학자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추분이 지나고 나면, 추분은 밤이 길잖아요. 그 춘분 지나고 나면 낮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승리한 걸 기념했던 그 절기를 위해서 따온 거다. 야, 근데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응?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뭐냐? 라고 했을 때, 희생제적 성격이 있다. 희생제적 성격이 있다. 유월절은 희생제적 성격이 있다라고 권지했어요. 그럼 여러분, 희생제적 성격이라고 할 때, 제사할 때, 이 제의적인 걸 강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제의를 굉장히 강조했던 데가? 응?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의를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의가 아니야. 물론 제의도 중요하지만 제의적 자세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회복하자. 성경 말씀을 복회시켜서 인간의 노력으로 뭐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한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메시지 중심이에요.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개신교고, 그 로마,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전통으로 이어졌던 그런 전통들은 뭐냐면 제의적이에요. 그래서 옛날 개신교 사람들은요, 이것을 거부했어요, 이것을. 희생제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월절이요, 그 당시에 희생제적 성격이 있었던 건 사실인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 성격이 뭐냐? 그랬을 때 두 가지라는 두 가지.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오늘 핵심인데 유월절의 중요한 건 뭐냐면 화목제적 성격과 화목제적 성격과 속죄제의 성격이 있다. 이 두 가지.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런데요, 그 속죄제라고 하나 속죄의 개념이 속죄제야. 속죄제는 이거를 표시를 잘해야 돼. 화목과 속죄의 관점. 아, 근데요, 근데 화목제적 성격이 좀 강하고 속죄제의 성격이 조금 덜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뭘 보시면 되냐면은 속죄제는 드리는 자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속죄제는 예? 제사를 드리는 자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먹을 수 없다. 근데 화목제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유월절 제사에서는 뭐예요? 반드시 먹게끔 규정되어 있죠? 다시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먹게끔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12장 5절에 너희는 어린 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9절에 9절에 보면 그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어떻게 해요? 먹고. 그래 이제 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유월절 제사를 먹을 수 있으면 뭐와 가까워요? 화목제.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눠 먹었잖아요. 한번 다시 합니다. 속죄제는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화목제는 먹을 수 있죠. 근데 유월절은 제물을 먹으라고 했죠. 근데 이 식사는 뭐냐면 축복과 화목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는 거예요. 또 이웃과 이웃이 끊어졌던 것을 화목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유월절 제사나 화목제 제사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어도, 먹을 수 있어도 뭐가 전제돼요? 뭐가 전제돼요? 속죄가 없어져야 돼요, 속죄가.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제사는 다 각을 뜨고, 뭐예요? 피가 흘려지는 제사를 있잖아요. 그 속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들은 다 각을 두고 피를 흘리는 그 제사의 그 속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의 요소, 유월절 제사의 요소는 뭐냐? 화목과 속죄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중요한 거니까. 유월절의 요소는 화목과 속죄다. 이 3부 주일 예배가요. 제일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배불리 먹고 나이가 들면 밥 먹자마자 먹어요? 야, 나도 이제 환갑바를 보니까 밥 먹고 나면요 좀 있으면 그냥 졸려. 그 아침 먹고 5분 10분, 점심 먹고 5분 10분, 저녁 먹고 5분 10분. 그 스페인 사람들처럼 시에스타라고 해갖고 낮에 막 두세 시간 자는 게 아니고 잠깐 제가 이제 쪽잠 스타일이에요. 저녁에도 막 뭘 하다가 이제 두세 시간밖에 안 자. 그때 깊이 자. 막 그냥 거의 기절할 정도로. 낮에도 잠깐 자고. 버스 타고 가다가 잠깐 자고. 지하철 가서 잠깐 자고. 그게 윈스턴 처칠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율법의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제정을 해요. 유월절의 그 절기에 대한 성격이 이제는 후일에 모세에 의해서
율법으로 제정이 있는데 화목제와 유월절. 근데 여러분 화목제하고 유월절 차이가 있습니다. 화목제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화목제와 유월절 제사는 차이가 있어요. 화목제는 어떤 거냐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근데 유월절은 뭐냐? 국가적인 거예요. 율절은 국가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보니까 예? 8절에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대. 무교병과 쓴나물 먹었대요. 무교병과 쓴나물. 그죠? 무교병과 쓴나물. 그리고 왜 쓴나물 먹었을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 애굽 땅에서 압제를 당한 그 아픔을 기억하려고 쓴나물 먹은 거예요. 응? 쓴나물. 그래서 쓴나물은 애굽에서 압제를 상징을 합니다. 애굽에서 압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유월절 제사는 아까 국가적 행사라고 했죠. 국가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가족적으로도 처음에는 기념이 됐어요. 가족적으로. 자, 여러분 봐봐요. 어디냐면,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 4절.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끼리 모여서 안 되면 숫자가 적으면 양을 다 먹어야 되는데 그 양이 이렇게 남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웃집을 초청해.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뼈도 꺾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삶지 않고 어떻게 먹어야 돼요? 구워 먹어야 돼요. 구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숯불갈비 생각해요. 숯불갈비. 숯불. 구워 먹어야 돼요. 삶지 말고. 그렇게 이제 다 태우는 거예요. 다 그냥 온몸을 태우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예수께서 자기 전체 온몸을 바친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할례가 아브라함 때부터라면 이 유월절은 누구 때부터예요? 모세 때부터 이렇게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할례나 유월절이나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대는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시대마다 이렇게 변화가 있고 발전을, 구원 계시는 발전을, 발전. 그러니까 오늘날 발전된 게 신약의 이 그 예배 형태, 교회 형태예요. 그 구약의 정신이 다 묻어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 하냐면 유월절을 또 어떻게 얘기하면 그 유목민들의 혹은 농경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축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라우젠, 로버슨,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장자의 희생을 했다. 장자를 바치면서 이제 신성에 대한 공물을 드렸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유월절을 고대의 죄의식, 피를 흘린 것은 죄를 씻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는요, 우리가 논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원이 거기서 왔든 여기서 왔든 중요한 거는 모세 때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굳이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으로 제정된 이 축제는 오직 누굴 바라보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아브라함 때 할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모세 때의 유월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구약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월절 두 요소의 화목과 이 속죄의 정신도 바로 예수님의 정신 그리고 5대 제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다 뭘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렸던 구약 시대의 그 형식, 제의적인 거는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고 비연속적이지만 그때 제사를 드렸던 정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던 그 정신은 뭐예요? 연속성이 있어요. 계속 이어져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신약시대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일요일에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요. 오래전부터 아담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는 너무나 귀한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를 가장 중시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 예배 초소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성전들 이 건물은 여러분 진정한 신약시대는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돌 놓고 제사했고 성막 치고 제사했고 그러다 성전을 제사했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뭐를 했느냐 이 사람들이 제사를 예수께서 우리 몸을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지금 성전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모든 예배는 여러분 막 장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대표 기도할 때도 가장 좋은 장소, 내가 결혼식 한다 생각하고 아주 제일 좋은, 저도요. 설교단상에 설 때는요, 평일날 내가 입고 다니는 양복은 저희 안사람이 알아요. 거의 추리닝같이 그냥 작업복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예의를 갖추려 양복을 입고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거는 막 입는 거예요. 근데 주일반 되거나 수요기도에 설교할 때는요, 아주 가장 깔끔한 양복. 이거는요, 주일용이에요. 아주 제일 좋은 거. 그리고 그 이 주일 아침만큼은 제가 막 이렇게 뭘 바르는 것도요, 저도 한 시간 이상 걸려요. 우리 임권사님만 한 시간 걸린 게 아니라 저도 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예배 승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